트럼프 후보 당선이 되면서 일론 머스크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전기차 2차 전지 상황은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제가 진짜 일론 머스크라면은 진짜 속 터져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많은 언론들이 물론 이제 트럼프를 싫어하는 건 알겠어요. 이제 사실 뭐 폭스 TV 말고 미국의 대부분 언론들이 이번에도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었죠. 트럼프가 다 뭐 박빙이다, 뭐 질 거다, 뭐 이런 언론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압도적인 트럼프가 승리였습니다. 사실 근데 뭐 미국의 월바드라든지 뭐 미국의 뭐 금융 관련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치 관련 언론들이 그냥 언젠가부터 컨셉을 읽고 그냥 본인들 의견만 그냥 강하게 어필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제일 중요한 팩트가 뭐냐면은 제가 준비한 지금 화면 하나 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건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M7 기업들이 각 당별로 얼마나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기여를 했는지 그 기여도가 나온 퍼센티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파란색이 당연히 민주당이고요. 빨간색이 이제 공화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테슬라는 100% 공화당 몰빵이었죠. 자, 이런 경우였고 일단 선거 당일 종가와 그리고 선거 당일 등락률을 봤는데 일단 이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미리 말씀드린 거는 이제 미국은 합법적으로 로비가 가능한 국가입니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이번 선거에 4천억 이상을 돈을 부었다라고 하는 거는 합법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일론 머스크가 이건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서면서 이제 로비를 한 거죠. 대놓고 CEO가. 자, 이런 결과를 나왔고요. 되게 재밌는 거 하나가 나왔는데 뭐 100% 정확하진 않는데요. 보시면 제일 공화당 쪽으로 많이 한 테슬라가 일단 상승률이 제일 높았어요. 그리고 공화당 쪽으로 많이 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인데 일단 보시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둘 다 주가 상승률이 높습니다. 3.8% 2.12% 올랐고 메타 같은 경우는 좀 빠졌는데 메타는 아시겠지만 마크 저커버그랑 트럼프가 사이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반영해서 그냥 보합으로 끝났다고 생각되고 있고 구글은 좀 올랐는데 구글이 오른 이유는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되면서 아 구글이 이제 찢지 않겠구나 이제 분할하지 않겠구나 사실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걸 찢으려고 했는데 찢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들어갔고요. 뭐 엔비디아는 원탑이고 애플 같은 경우는 별로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주가가 그렇게 재미없었던 것 같은데 요거만 보더라도 확실히 시장은 어느 쪽으로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 따라가지고 어제 선거 당일 종가는 확실히 좀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그런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자주 보여드렸던 내용 중에 이제 2차전지 관련 내용들을 좀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사실은 2차전지도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과합니다. 걱정거리 너무 과하고 그리고 마치 트럼프가 말을 좀 세게 해서 그렇지 그분이 뭐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뭐 전기차를 없애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은 없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여러분들 전기차가 없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과연 그때 내연기관차가 100%였어요? 아니거든요. 내연기관, 수소, 하이브리드, 어떠한 산업에서 어떠한 업종 자체가 100%가 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는 그걸 찍었던 거예요. 전기차 100%는 말이 안 된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오버해가지고 전기차 100%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전기차를 죽이겠다는 얘기다. 아니죠. 게다가 또 오케이, 그건 제가 100번 양보했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배터리, 2차 전지, 뭐 전기차 이거의 대장주가 전 세계에서 최고의 대장주가 어딥니까? 누가 그래도 테슬라잖아요. 테슬라의 CEO가 100% 공화당에 저렇게 거의 로비에 가까운 자금을 넣으면서까지 이번에 승리를 했었죠. 오죽하면 일론 머스크가 나 이번 선거 지면 망한다 이런 얘기까지 활동을 했었어요.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되면 테슬라가 없는 건 뭐냐면은 어쨌든 이제 테슬라는 새로 하는 산업 자체가 다 신규 산업이에요. 스페이스X, XAI, 테슬라, 뭐 자율주행 전부 다 새로 나온 산업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새로 나온 산업이 문제가 뭐냐면 항상 정부의 제재를 받습니다. 정부도 이런 산업을 처음 봤기 때문에 어디까지 제재를 할지 몰라서 지금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한번 했다라고 하는 거는 확실히 이제 앞으로 이 규제나 제재로부터 조금 더 편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고 실제로 10월 23일 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 나 각 주별로 진짜 이거 자율주행 허가받는 거 너무 힘들어 죽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로비를 했고 앞으로 이제 이런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누가 봐도 확실히 원활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가에 반영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의 로비고 이게 미국의 나라의 현실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의 2차 전지 전기차 대장주 테슬라가 저렇게 치고 나간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우리가 지금까지 보는 그런 밸류나 이런 것들이 좀 다 달라져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기차 기업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려울 때 진짜 시황이 어려울 때 이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는지 아니면 진짜 그때 정말 미친듯이 투자를 하는지 그게 진짜 중요하겠거든요. 경기 침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그게 지금 결과로 나오고 있는 거고 2차 전지 기업들 그때 투자 많이 했던 거 지금 보시면 LG에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벤츠나 이런 데 지금 이제 알고 있잖아요.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가 좀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걸 알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배터리를 많이 사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알려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이제 좀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터리 가격이 떨어진다 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데,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 이게 누구한테 기회가 되는지 아세요? 지금까지는 기회가 테슬라한테밖에 없었는데, 루시드 리비안 같은 기업들한테 이제 기회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기업들도 배터리를 싸게 되면은 전체 매출 파이가 증가하게 돼요. 그게 내년이라고 했고, 그게 골드만삭스 자료에 있었고, 제가 몇번 보여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그냥 네, 투자를 그냥 그대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언론에 대해서 귀 닫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 그 본업의 경쟁력이 유지가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 본업의 경쟁력은 테슬라 외 비테슬라 진영이 뭐그 시장의 침투율을 테슬라의 침투율을 뺏으면 뺏을수록 전기차나 배터리 국내 배터리 산업 입장에서는 나쁠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관련돼서 이 트럼프 때문에 2차 전지가 계속 피해를 끼치는 부분만 부각이 됐는데요. 사실은 트럼프의 그 중국 대리기가 더 강해지면 예를 들어 CATL이 미시간 공장을 우회적으로 중국 자본을 투자해서 중국에서 기술 이전을 해서 미국에서 공장 짓는 부분이 상당 부분 그 어떻게 보면 우회적인 형태로 들어오는 게 아예 원천 차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당연히 상대적으로 반사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중국을 제외한 유럽하고 미국에서 뭐 미국에서는 사실 중국이 의미 있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뭐 LG엔솔과 뭐 삼성 SDI, SK온이 계속 높은 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유럽에서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유럽은 지금 이제 당장 내년에 CO2 규제가 최소한 15% 이상 그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CO2 규제를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벌금을 최대 많게는 이제 조 단위로 벌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벌금 때문에 이제 완성차 업체가 상당히 경영이 심각하게 어려질 정도로 이게 CO2 규제에 따른 그런 부분이 강화될 거로 보이기 때문에 그 유럽에서도 사실은 전동화 시대, 전기차 시대가 더 빨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기사 중에 그 유럽에 진출한 S볼트가 지금 독일에 2개 이상의 공장을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제 또그 공장 중단이 재개될지 또 미지수고요. 그러니까 알아서 경쟁 업체들이 지금 사실은 미국에서는 뭐 아예 뭐 중국 업체들이 발을 못 디밀고 있고 유럽이 가장 치열한 격전지인데 유럽에서 중국 경쟁 업체가 좀 알아서 지금 사실은 도태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기차 자체에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의 선택을 얻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현대기아차가 이제 25년도부터 26년까지 한 8종의 그 중저가에 포커스된 매력적인 신차를 쏟아낸다고 밝혔고 그다음에 GM하고 포드 쪽에서도 대략 5종에서 7종의 신차가 26년까지 나옵니다. 근데 25년 초에 좀 많이 몰려 있고요. 스텔란티스가 거의 8종에서 10종의 신차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GM, 스텔란티스, 포드, BMW 다 지금 사실은 국내 배터리 셀사가 지금 그 완성차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캐파 줄이는 부분 관련 아세 번째는 캐파 줄이는 부분 관련돼서 지금 이제 에코프로 BM만 캐파를 얼마 줄일지 지금 27년 기준 양극재 71만 톤에 대한 부분이 줄이는 게 아마 8일 날, 내일 아마 에코 프렌들리 데이 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나머지 포스코 퓨처엠과 LG화, 그다음에 뭐 코스모신 소재 쪽은 다 LNF까지 다 지금 캐파가 이미 다 하향 조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캐파가 더 낮춰지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연비 규제가 더 강화됩니다. 그럼 연비 규제 강화되면 그 부분도 전기차의 전동화 속도를 좀 빠르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업체들이 아마 계속 뭐 3분기가 실적 바닥이다, 4분기가 실적 바닥이다,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저는 중요한 거는 이익이 깨지는 건 알겠고 그러면 3분기에 지금 현재 딱 현재 시점에서 매출이 10% 언더로 선방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LG화학하고 지금 포스코 퓨처입니다. 분기 실적이 연간 실적이 올해 연간 실적으로 그 매출과 이익단에서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는 매출에서 50% 넘게 감소를 예상하고 있지만 LG화학이나 지금 포스코퓨처엠 쪽은 약15% 정도 매출단에서 감소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 깎이는 부분 감안하더라도 내년에 그러면 얼마나
실적의 개선폭이 클 거냐? 저는 거기에 그 주가의 답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뭐 2차전지에 대한 우려나 뭐 실적 부분들은 물론 거의 1년 동안 계속 꾸준히 뭐 시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좀 반영됐다고 좀 충분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1월 달쯤에 물론 이제 그 JP 모건의 아담 조나스 애널리스트 그분이 사실 그동안 계속 테슬라를 꾸준히 리포트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여왔었고 물론 그분이 시장에서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당장에 뭐 전기차 판매량 뭐 데이터야 뭐 결국에는 인프라 투자가 부족하고 이미 뭐 얼리 어댑터 부분들은 살 만큼 이미 다산 상황이다. 그러면서 이제 26년을 얘기를 해왔던 거죠. 그러면서 하이브리드 쪽에 대한 단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성장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제부터는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분위기 반전을 좀 충분히 저는 할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게 물론 26년, 27년부터는 물론 이제 여의도 있는 뭐 기가 애널리스트 대부분이 이제 차세대 플랫폼으로 승부수를 걸 때가 됐다. 물론 기존에는 뭐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이쪽 시장을 계속 꾸준히 좀 장악을 해왔고, 물론 전고체 배터리나 차세대 플랫폼들이 결국 다음 세대에서 얼마만큼 선점을 해왔느냐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되게 되면은 당연히 전기차에 대한 인프라도 충분히 좀 확보해 나갈 수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IRA 관련해서 물론 사실 뭐 트럼프가 후보가 계속 꾸준히 뭐 얘기를 했고 물론 공화당 상원 하원 다 장악한다 하들 뭐 친환경에 대한 의지도 굉장히 많은 다운도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물론 축소까지 간다 한들 결국에는 아까 앞에 대표님 얘기했던 것처럼 그만큼 전기차 신차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다. 그러면 사실 이제는 사실 보조금 없어도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그 시기까지 결국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현대차 그룹도 뭐 처음에 보조금 없이도 미국 시장에서도 전기차 점유율을 10% 이상 계속 꾸준히 좀 올라왔던 만큼 이제는 가격 경쟁력보다는 그만큼 전기차 시장에서 우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측면이 얼마나 보강이 되느냐가 굉장히 그게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LG 엔솔도 이번 3분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난 2분기 때 컨콜에서 늘 항상 얘기를 해왔던 거는 물론 이제 4680 배터리가 4분기 때부터 이제 벤치부터 시작을 해서 양산이 나오게 되겠지만은 이 마진을 얼마만큼 이제 회복하냐에 따라서 그 투심이 좀 바뀔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트럼프에 대한 뭐 만약에 그 이슈로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이제는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이제는 따라가야 하는 전략은 충분히 저는 그건 개인적으로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LG엔솔 대표적으로 뭐 30만 원대냐 40만 원대냐 뭐 그게 큰 의미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 산업이 업황 회복 26년, 27년이면 어차피 25년이면 그 불확실성이 하나둘씩 해소되는 좀 구간이라고 내년에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저는 이제 그 지금 단기적으로 빠지는 거는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해주신 거 제가 좀 보태가지고 이제 과장님이 이제 보조금 없이도 이제 그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잖아요. 실제로 저도 이게 재작년에 11월 달에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자료인데 그래서 제가 작년 1월 때부터 이걸 얘기했는데 요즘 조금 이제 기사화돼서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생각보다 좀 빨리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생각 리얼리츠가 2023년도 이제 11월 1일 날 나온 건데 여기 내용을 조금 내려보시면 이런 항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밑에 보시면 이제 배럴당 110불, 90불, 70불을 따라가지고 각 유가의 배럴당 이 금액에 따라가지고 이제 전기차의 이 가격이 배터리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가격과 일반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가격이 비슷해진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 사실 그거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점선이 이제 도요타 프리우스 모델이냐 물론 프리우스가 이제 하이브리드긴 하지만 보통 이제 내연기관차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오늘 종가 기준으로 지금 WTI가 71.69불 두바이가 73.85, 그리고 이제 브렌트가 74불 정도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110불 날려야겠죠? 그리고 이제 90불 날리고 우리가 볼수 있는 건 이제 요 90불과 70불 요 사이를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요 그래프와 보시면 이제 각 유가 90 까만색은 90불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색이 이제 70불, 유가가 70불일 때그 상황인데 일단은 90불일 때 보시면 이제 2025년도 기준으로 이제 요 라인이 넘어가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조금이 없이도 말 그대로 이제 페이백이 없이도 이제 일반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가격대가 똑같아진다는 건데 만일 배럴당 90불이면은 2025년도 초반쯤에 바뀌고 만일 배럴당 70불이라고 하면은 2026년도 초반인데 사실 지금 요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2025년도쯤 되면은 확실히 내연기관차에 들어간 비용과 전기차에 들어간 비용이 거의 같아지는 시점에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김전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비자의 선택을 기다려야 되는 부분인데, 선택을 기다릴 때 제일 좋은 방법, 아무래도 이제 내연기관차에 ICE 차량과 이제 EV 차량에 들어가는 우리가 운영비죠. 차량을 이제 우리가 타면서 얼마나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고 이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냐 그 부분인데, 유지비 측면에서 사실 전기차를 내연기관차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미지가 되게 안 좋죠. 뭐 화재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인프라 확충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지금은 좀 이런 문제들이 막 해소가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단순히 유가 레벨과 이 전기차 EV 이 페이백이 빠진 보조금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가격을 봤을 때, 확실히 2025년쯤 되면은 가격대가 비슷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확실히 전기차가 한번더 승부를 걸수 있는 시점이 될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의 골드만삭스 자료가 있고요. 최근에 뭐 기사화가 많이 되고 또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한번 공유해드려봤습니다. 그 최근에 이틀 전에 그 에코프로 이동철 회장님이 지방에서 강연을 하셨어요. 근데 그 강연할 때딱그 강연에 참석하신 분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려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나왔던 중국에 대한 LFP 침투 여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전기차 화재 때문에 불안해서 못하겠다. 그두 가지를 질문을 받으셨거든요. 그때 이동철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거 하면 된다. LFP 관련돼서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삼원계 배터리, 그러니까 삼원계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좀더 경쟁력 있게, 좀더 공정을 혁신하고, 생산을 혁신하고, 원가를 절감하고, 가격 경쟁력을 갖추면 충분히 LFP랑 싸워서 승산이 있다고, 그렇게 무리하게 우리는 LFP 관련돼서 개발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동철 회장님이 실제 양극재 국내 1위 업체가 그렇게 밝혔고요. 그 LFP 관련돼서 계속 제가 매달 데이터를 체크하고 있는데, 실제 유럽과 미국에서 침투율이 10%가 안 됩니다. 6에서 7%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세대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차세대 양극재가 양산되는 시점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1년 안에 아마 차세대 소위 말하는 뭐 하이망간, 망가니치, 고전한 미드니켈이 내년 25년도에 상당히 많이 또그 부분도 양산이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 나왔던 게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배터리 화재에 대한 부분도 중국산 배터리를 그 이동철 회장이 언급하면서 배터리의 안정성이나 화재 관련된 측면은 국내 배터리사와 국내 배터리 밸류체인을 따라올 수가 없고, 배터리의 안정성과 화재 측면을 사실은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고 밝히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LG와 또 LG에너지 솔루션 데이터에 배터리 안전성 측면 관련된 스코어가 세계 1위로 나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너무 우려가 과하고 좀 과도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뭐 마지막 하나만 좀더 하겠습니다. 뭐 지금 일단 배터리 했을 때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이제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방금 보여드렸던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배터리가 25년까지 40% 떨어질 거다. 이것만 가지고 보시는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제 캐소드 위주고 애너드랑 나머지 컴포넌트를 다 빼고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일단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지금 이거 이게 양극재 가격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이걸 보시면은 양극재 가격은 22년도, 23년도, 24년도 이건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전 세계의 모든 원자재 가격이 다 올랐어요. 이때도 양극재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요 3개 연도를 편집해서 빼고 보면은 사실상 19년도부터 22년도, 21년도까지 양극재 가격은 그냥 계속 하향 안정화되면서 균형 가격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점 자체가 이제 25년, 26년이면 대략적으로 이제 균형 가격을 찾아갈 거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뭐 배터리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걱정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하향 안정화돼서 이제 균형 가격을 찾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테슬라나 큰 기업들한테밖에 없었던 그 기회가 루시드나 리비앙 같은 중소형 기업들한테도 이제 충분히 기회가 갈수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 사실 뭐 애너드 같은 경우는 가격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더 컴포넌트 같은 경우도 가격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애너드인데, 캐서드인데 양극재죠. 양극재 가격은 이런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23년도, 24년도 당연히 비쌌으니까 매출이 많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는 이제 가격이 싸지는 대신에 그동안 비싸서 못 샀던 어떤 루시드 리비앙 같은 기업들이 오히려 매수를 해주게 되면 전체 파이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막 언론들이 뭐 양극재가 떨어져가지고 양극재 기업들 끝났다 이게 아니고 원래 하향 안정화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팩트니까 너무 그것과 관련해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